노모어 키모, 키모테라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화학치료법은 필요 없습니다. 의사들이 말하기를 far-fetched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허무맹랑하다는 뜻인데 더 이상은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가능하죠? 암치료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a revolution, 혁명적인 기술이 나왔는데 그것이 화학치료법의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화학치료법은 끔찍한 결과를 맞죠. 머리가 다 빠진다든지 식욕의 문제도 있고요. When it comes to 못마게 될 경우, to 다음엔 꼭 명사나 동명사어죠. 태임, 길들이는 겁니다. 종양을 길들이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전략은 꽤 간단했습니다. 일단은 리무브, 제거하는 수술 하겠죠? 제거하는 수술. 수술로 malignant, 악성 부분들을 리전한 부위입니다. 악성 부분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모테라피, 화학치료법으로는요, 물질들이 dissolve them, 그것들을 용해해, 녹여내죠? 안쪽으로부터. 그 다음에 방사능 치료가 abnormally, 비정상적으로 분할하는 세포들을 찾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사능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술로 도려내는 방법, 이것이 이제 다 흔히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20% 정도가 떨어졌어요. 암으로 인한 사망이. 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effective,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as they are, 이건 도우구문이죠. 양보절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효과적이라 하지만 이런 intervention, 이런 치료법, 개입들이 튜머에서만큼이나 환자들한테 brutal,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죠. 튜머도 죽지만 튜머한테만큼 brutal하지만 환자들한테도 끔찍한 모습의 사이드 이펙트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서 최근에 연구한 것 때문에 연구자들은 굉장히 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연구는요, showed 새로운 형태의 anti-cancer drug를 보여준 거예요. 그 드러그는 약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 겁니다. 화학치료법하고는 그 약이 루키미아 페이션 백혈병 환자들을 tally up to 기록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tally help 도와줬다. tally up to 기록하도록 83%의 생존율을 기록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2년 동안 그걸로 치료되고 나섭니다. 한 약에 대한 약. 그것은 바로 이 보고서는 2001년 이후에 등장했던 가장 최신의 것일 뿐이에요.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약인데요. Veer away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뜻이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Take all comers approach, 모든 것을 다 써보자는 방식. Cancer therapies, 암치료법들이 여태까지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다 써보는 접근 방식.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좋은 세포까지 죽여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첫 번째 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약은요, 비슷한 향상을 이뤄냅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뭐, 백혈병 환자, 그 다음에, gastrointestinal, 소화기관이라는 뜻인데요. 뭐 위장암이라든지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럼 화학치료법의 종말이 가까울 수 있을까라고 했으니까 항상 물어왔던 질문인데 분명히 훨씬 더 키모테라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다 키모테라피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서 farther and farther 점점 더 벗어나 가지고
보다 더 어느 쪽으로 합니까? 분자적으로 겨냥된 테라피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카펫 바밍, 그것은 차이점인데 융단 폭격,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죠. 민간인이 죽든 마을이 다 파괴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스마트 밤 스트래티지입니다. 우리가 서지컬 밤이라고 얘기하는데 레벨링 하면 적을 평탄하게 만들다. 초토화기서죠.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 카펫 밤밍 하느냐, 스마트 밤 스트래티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경우에는 빨리 자라고 있는 세포 덩어리들을 스트랭글 목조이고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다 먹으니까 주변의 정상 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들의 경우를 타겟해서 잡는 겁니다. 그것들이 소위 얘기하듯이 타겟 테라피들은요, 겨냥되는데 아주 하나의 구체적인 통로 쪽을 향해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튜머 셀들이 번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로가 있어요. 자기들이 쓰는 통로. 그들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의 그 어떤 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정교한 전략의 이점은요. 그들은 건강한 세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고요. 그 건강한 세포를 둔다는 것이 환자들한테는 for, 위치가 이제 앞에 문장을 다 봤고요. 환자들한테는 사이드 이펙트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합병증, 컴플리케이션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